이세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세안입니다. 여러분은요, 20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200세까지 사는 선택을 하시겠어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답을 예스 아니면 노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요, 많은 분들이요, 200세까지 살 수 있다면 사시겠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요, 60세만 돼도 노화 때문에 몸이 좀 불편해지고요, 80세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데 이런 고생을 200세까지 하고 싶진 않다라는 거였거든요. 여기서 이 책의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것이 수명 연장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수명 연장은요, 젊음의 유지 혹은 그 이상 가서 젊음을 회복하는 영노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요, 200세까지 젊은 몸으로, 그것도 뭐 20대나 30대쯤에 건강한 몸 말이죠, 그런 몸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200세까지 사는 선택을 하시겠어요? 처음과는 대답이 좀 달라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의문이 들죠. 그게 뭐 가능한 일이야.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 뿐더러 게다가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일들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세르게이 영의 영노화입니다. 이 책의 영어 원제는요, The Science and Technology of Growing Young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역하자면 젊어짐의 과학과 기술 뭐 이 정도쯤 되겠죠. 그런 만큼 무병과 장수, 영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과 기술로 풀어냅니다. 유사과학이나 민간요법 같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것이요, 작가인 세르게이가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해내는 전문가거든요. 작가가 설립한 장수 비정 펀드는요, 노화와 장수 부분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분석해서 승산 있고 가능성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니만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걸러낼 수 있어야 헛된 투자를 안 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관련 기업들을 인터뷰하고 그 가운데 투자도 하고 하면서 성립된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사이트를 모아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정밀의학, 유전공학, 재생의학, 약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장수의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컴퓨팅 능력과 AI 같은 기술들이 급격하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요,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능력들이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술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나이와 노화의 과정을 규정할 때 초점을 두는 것은 세 가지 분야인데요, 조기 사망 예방, 기대 수명 연장, 노화 역전입니다. 조기 사망은요, 사고나 자연재해 때문에 생기는 그런 사망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발달하고 재난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지난 100여 년간 현저하게 이에 대한 발생이 줄어들었거든요. 앞으로 AI가 이 부분들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사고나 재해로 인한 조기 사망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수명 연장인데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이죠. 각종 데이터와 그것을 활용하는 AI로 인해 질병의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고요, 유전공학 등의 발전으로 그전에는 치료가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유전병들도 치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화 역전은요, 노화의 기제가 하나둘씩 발견되면서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신체 세포의 노화를 역전시키는 야마나카 인자 같은 것들의 발견은요, 이 가능성이 아 정말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주고 있죠. 이 책에는요, 다양하게 장수와 노화 역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공통점들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장수의 가까운 미래는요, 건강 진단이 간편해지고 정확해지면서 조기에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병에 걸렸을 경우 정밀의학으로요, 자신에게 딱 맞는 치료법을 구현하는 것이죠. 지금의 의학은 보편성을 지향해서요, 나이라든가 체격, 체질, 병력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일관적인 치료법을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체질이 안 맞고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나한테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3D 프린팅 같은 기법으로요,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약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1:1 맞춤 치료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유전공학에서는요, 유전자 편집 기술로 어려운 유전병도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요. 유전자를 바꿔서 수명과 젊음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게 되었습니다. 재생의학을 통해서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킬 수도 있게 되었고요. 장기교체라든가 생체 강화에 대한 기술도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요, 사람의 기대 수명을 그대로 살게 해주면 보통은 120세 정도까지는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과학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는요, 10년이나 20년 안에는 찾아온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작가는 그것을 장수의 먼 미래라고 묶어놓았는데요. 서술의 기조를 보면요, 한 100년쯤 뒤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는 몇십 년 안에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선 120세까지 잘 버티면 그때는 또 기술이 발달해서 200세까지도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잘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먼 미래라고 해도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먼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수의 먼 미래에서는요, 인간의 뇌에 직접 연결되는 컴퓨터라든가 인간의 몸 안에 들어가는 나노봇 뭐 이런 것 등에 대해 다루는데요, 말하자면 기계적 결합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런 미래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도요, 100년 후에는 지금의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라는 식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건요, 지금의 사람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말이죠, 이 몸을 잘 관리해서요, 120세 정도까지만 살면 그때는 또 200세까지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요. 결국 그러다가 기술의 발전이 기대 수명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게 되면 그게 곧 영생이 되는 거죠. 지난 100여 년간요, 인간의 기대 수명이 40세가량 늘었거든요. 1년에 1년씩만 기대 수명이 느는 그런 상황이 돼도요,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사망을 따라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노인의 몸으로 200세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노화 메커니즘으로 젊어진 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니까 이게 생각보다 매력적인 제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가는 책의 뒤편에서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수명을 연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나온 건강법이라든가 장수법 등을 통합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령들만 간주려서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생각보다는 평범합니다. 뭐 물을 많이 마시고 소식하고 적게 먹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보면요, 이런 얘기들은 다 아는데도 우리가 못하고 있어서 문제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아마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해서가 클 텐데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믿음이 가는 책이기도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책 책방은 세르게이 영의 영노화였습니다. 영노화 아니에요. 영 아니라 영노화입니다. 영노화. 근데 실제 성이 세르게이 영이잖아요. 뭔가 이 책이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인 것 같긴 하네요. 나이 들수록 젊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니까 말이죠. 노화의 종말에 싱클레어 교수가 강력하게 추천한 책이기도 하니까 과학적으로 무병, 장수에 접근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읽어보실만 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몸만 젊어져선 안 되잖아요. 두뇌도 젊어져야 되니까 우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